수도권 뉴스입니다. 건국 훈장이 추서된 몽양 여운형 선생은 독립과 통일을 위해 쓴 민족 지도자인데요.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몽양 기념관이 경기도 양평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. 유영수 기자입니다. 양평군 몽양 기념관은 여운형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11년 생가마을에 건립됐습니다.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개성공사에 들어갔고 올 초 새롭게 개관했습니다. 가장 바뀐 점은 이전 문서 위주의 단조로운 전시 구성을 벗어났다는 점입니다.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입체적인 이미지 전달에 힘을 썼습니다. 디오라마, 즉 3차원의 축소 모형 재현이나 멀티터치 스크린 설치 등이 대표적입니다. 보고 배울 점이 많다 싶어서 그래 가끔 등산 겸 이래 가지고 오는 거기는 많아요. 옛날보다는 좀 더 깔끔해졌고 네. 또 설명도 좀 많이 잘 해놓은 것 같네요. 특히 상설 전시를 평등과 애국 계몽의 길, 자유와 독립의 길, 평화와 통일의 길, 몽양 여운형의 길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눠 재편했습니다.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과 체육인이었던 그의 삶과 정신을 대중에게 더 친근하고 흥미롭게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.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을 했습니다. 엄숙기를 벗어나서요. 아마도 가족 단위로 오시면 독립운동가의 일생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양평군은 부속시설로 올해 안에 도서 디지털 자료실인 몽양교육 아카이브관도 준공할 계획입니다. SBS 유영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